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4일 월요일인데 추석으로 인해서 휴장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송 같이 하면서 공부하겠다는 열의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챔피언입니다. 반드시 성공자의 대열에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다같이 화이팅! 자, 잠깐 지금 미국 개장 전인데요. 다우존스 선물이 마이너스 0.10% 하락, 그리고 나스닥이 좀 흔들림이 있네요. 마이너스 0.49% 하락인데 다우존스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전고점 돌파 이후에 스트레이트로 갔기 때문에 눌림목 줄 수 있는 권역입니다. 한 3-4일 올라가면 눌려주는 게 당연해요. 셀트리온이 그런 위치거든요. 하루 조정받고 그 다음에 약간 반등했다고 오늘 올라가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계신데 나중에 큰코 다쳐요. 까불다가. 그리고 나스닥은요, 여길 지지해야 되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리버리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재빠르게 아래꼬리 달면서 위에 올라타면 가장 좋은 거고 밑으로 크게 밀리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가 연속으로 3일씩입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은 스러울 수 있으나 여기 왔다 갔다 해버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적당한 위치에 있으면 별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크루드오일 거래할 건데요, 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전일 우리 배준구 선수가 물어봤던 하나 케미칼입니까? 비슷하잖아요. 노우라고 그럽니다. 왜? 올라가면 여기 저항 다 있거든요. 우하향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우상향이 잘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우상향, 이것이 박스권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SK 이노베이션과 비교적 비슷한 모습들, 물론 이평선 밑에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현대건설의 이제 모습들. 자, 이런 데서 미리 사가지고 이제 돌파 시도 나오는 거, 그죠? 자, 그래도 오늘 매매할 건데요. 상방량 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상방량 갔습니다. 72달러 찍었어요. 70달러 때 봤을 겁니다. 상방량도 맞췄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안 틀려요. 요새 물 올랐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자, 이제 분봉매매 일봉을 가지고 먼저 큰 흐름 봐야 되고요.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먼저 이렇게 자, 댓글 잠깐 보고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셨어. 그죠? 반갑습니다. 야, 참 그래도 대단해요. 그죠? 벌었을 때 그만두는 거 나쁘지 않죠? 온 집에 차트 붙여놓는다. 그러면 제가 세율 키웁니다. 딱 붙여놓은 사진 딱 올리는 순간 무조건 특별관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신경 안 써야 될 이유 없어요. 최고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말이 많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저항권이었습니다. 근데 돌파했어요. 내려와도 지지권이에요. 이런 걸 해야 돼요. 그죠? 이런 데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상방량 위주로 잡을 겁니다. 상방량이라면 매수죠. 자, 세율 읍혔잖아요. 그죠? 자, 추세선 쫙 끊는 거. 여기도 이제 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자, 여기를 나란하게 끊는 건 하지 않을게요. 눈 아프거든요.
그리고 횡선에 이 지지장을 또 꺼야 돼요. 희한하죠? 여기에 딱 꺼니까 여기가 딱 수돕합니다. 여기도 수돕했고요. 돌파했으면 여기 뭐로 된다? 지지. 그게 눈에 팍팍팍 들어온 순간 나중에 그냥 아 여기서 사면 되겠구나, 여기서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감각이 아주 발달해지는 겁니다. 야, 신고가 같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운수계통으로 했어요. 그래서 기름값 올라오면 안 좋아요. 비용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71.67과 72.38,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 높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대응을 할 텐데, 30분 봉에서도 20을 돌파했다면, 좋은 것이고, 여기 보면 다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상승 방향으로 배팅한 것이 맞긴 하나,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 그게 좀 부담스러워요. 잘못하면 꼭대기다 이거죠. 잘못하면. 그러나, 일단은 여기 박스권 예상하고, 박스권 대응해 보도록 하죠. 눌려주면 이평선 돌려낼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방향으로 배팅해 볼 건데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딱 매도 대놓고.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조금 쫓아간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위에까지만 딱 먹도록 하죠. 딱 대놨어요, 일단. 단타에 단타, 완전 단타. 근데 셀트리온 밑으로 어저께 전전일 밑으로 그렇게 빠지는데 들고 있는다고요? 알아서 하십시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한개 뺍니다. 취소 주문 잘 가니까.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공. 일단 저항권이기 때문에 욕심부립니다. 매도 주문이 끝. 체결되었습니다. 한 2분 됐습니까? 27만 벌었어요. 예, 편안하게 손님 계시면 편안하게 하십시오. 상관없어요. 음악 잔잔하게 틀어놓겠습니다.
민조님이 Knocking on Heaven's Door 노래를 듣고 밥 딜런과 Guns N' Roses의 적당한 조합이군요. 이야, 둘 다 아신다는 거잖아, 그죠? 이야, 음악 좀 들어보셨네, 그죠? 채팅방 초대한다는데 답이 없었어요, 그죠? 열심히 들어오시는데 하시고 싶으면 지금 남기세요. 초대합니다. 이메일 지금 바로 댓글 남기세요. 이제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자, 여기서 고점 돌파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끊었어요. 분위기 좋게 가는 게 중요해요. 27만원 일단 불었습니다. 나중에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자, 돌파하고 눌려주면 다시 상방으로 갈 거고 조금 밀릴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일 돌파하는데 30분 봉이 강한 양봉이에요. 여기를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으면서 스톱하고 다음 봉이 양봉 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들어갔던 게 정확하게 맞았어요. 일단은 자, 남기시네. 잠깐만요. 성격이 거치세요? 김와일드네. 아, 남자분이네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이에요. 민조 이러면 여자분 같긴 한데. 추석 지나면 안 바쁘잖아. 추석 때문에 바쁘다 그랬잖아, 그죠? 남자. 아, 전 여잔 줄 알았는데. 아, 취소해야 되나? 농담입니다. 이제 추석 지나면 공부 열심히 할 겁니까? 민조가 영국 팝, 아, 킴 와일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 밀릴 것 같거든요. 매도 때립니다, 일단. 매도 주문 접수, 매수 주문 접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올라가면 손절해야 돼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하나는 트레일링 스탑. 손해는 안 보고 올라가면 끊기게 해놓습니다. 그러면서 민조님한테 보냅니다. 자, 공지 드릴게요. 카카오톡에 상단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동그라미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픈 채팅방에 닥터K 치시고요. 닥터K 주식방송 닥터K TV 일단 들어오시고 그 옆에 보면 닥터K 가족 톡방 둘 다 들어오시면 돼요. 톡방에는 우리 친목 도모하는 거고 닥터K 주식방송은 닥터K TV에서는 매수매도에 관한 이야기 하는 데입니다. 자, 지금 보냅니다. 그리고 들어오셔서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반드시 좀 적어주시고요. 비밀번호 날립니다. 자, 들어오셔서는 본인 짧은 소개는 채방에 남기시고 지금 바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긴 소개, 본인 성함, 그 다음에 나이, 직업, 거주지, 전공,
등등등등 긴 소개 좀 알려주시면 제가 훨씬 더 도움될 수 있습니다. 보냈습니다. 들어왔으면 입장하세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러고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죽는 척 하다 박 들어올리면 끝나는 거거든. 또 위로 가거든요. 그래서 손실은 절대 안 보겠다. 트레일링 스탑. 이익을 여기까지 침범하면 끊는 거 지금 걸어놨어요. 자, 여기 저항인데 돌파했고 지지하다 밀렸고 다시 돌파했으니까 여기가 아마 지지될 거예요. 15 정도가. 자, 매일 빨리 확인하세요. 민저님 확인하고 맞다 싶으면, 들어왔다 싶으면 빨리 들어오세요. 지금 빨리 할 겁니다. 입장했다고요? 입장이 안 뜨는데? 잠깐만요. 어디 입장했어요? 채팅방 입장 안 됐는데? 와우, 대박. 판타스틱.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실수. 아, 트레일링 스탑한다. 예, 실수대가 청산된 상관없어요. 여기 청산 얼마 자리 됐습니다. 아, 그래도 좀 실수는 씁시다. 희한하게 한번 해볼까? 요?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도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민조님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남겨주세요.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들어왔어요.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하고요. 반갑습니다. 열심히 같이 해봐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 아씨, 답할 필요 없는데 사실. 아. 하, 또 성공이에요. 또 성공.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96만 불었어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만. 야, 이거, 아 참. 너무 짧게 대놨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 밑으로 매도 때리고 여기서 다시 지지권에서 매수 때려서 또 성공, 여기서 매수 성공, 저항에서 매도 때리고 또 성공, 다시 매수권에 또 매수 성공,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왜 그렇게 하는지, 얼마를 먹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수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일봉이라 치면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봉을 예상하는 겁니다. 따라 들어갔고 전고점 인근에서 팔아먹었고 다시 밀릴 때 지지권 사놓으라,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소설이 아니잖아요. 직접 보여드리잖아 그렇게 하는 거를. 실시간 방송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해상도를 한번 낮춰봐봐. 잘 나오는데 나는 별로 그거하고 관계없어. 이거 보는 데는 별로 관계없어. 해상도를 720이나 이런 건 낮춰보든지. 잘 오는데. 자, 지금은 상승을 어느 정도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눌려주면 다시 여기 인근 72달러 인근 가면 또 매수합니다.
자, 어기 누님 어서 오시고. 누님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친숙하죠? 예.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크롬에 들어가면 좀 더 원활할 겁니다만, 크롬으로 한번 들어가 봐주세요. 자, 지금 시기와 정황에서 약간 아, 삐리삐리 하지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캘핑.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냅둘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또 성공.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저항이거든. 일사.
그냥 크롬으로 들어와 가지고 유튜브 들어가면 좀 크롬에서 유튜브가 좀 더 잘 돌아간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보다는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어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요. 인터넷 정정 주문 접수 익스플로러 안 된다 말이죠. 야, 좀 문제네. 뭐 차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정 때문에 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 취소하고 일단.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꾸 여기 못 가고 이렇게 밀리면 안 좋은 거예요. 매수 주문 접수 매수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또 성공. 체결되었습니다. 매수에서 팔고 매도에서 매수에서 사고 매도에서 파는 겁니다. 그냥 대놓는 거예요. 대놓는 거 중간에. 10만원, 20만원 그냥 챙기는 겁니다. 130만원 됩니다. 130만원 지금. 30분 정도 됐어요. 여기. 여기는 몰라도 여기에 지금 저항받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콤비네이션 하는 겁니다. 대놓습니다. 매도 주문이 끝. 체결되었습니다. 시청률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실 때는 애들이 싫어요 막 눌러요. 짜증나요. 그렇게 싫습니까? 볼만하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수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23분 보고 계신데 13분만 눌렀네. 10명은 별로 안 좋단 말입니까? 그럼 퇴장을 좀 해주십시오. 보지 말고.
아까우니까 이거 보여주기 아까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싫어요. 하나 있네. 병신 같은 게. 왜 싫은데? 아이고. 마이 프렌 상혁 해피 추석. 상혁님은 삼성전자 분석 좀 해줘요. 그러니까 채팅방에서 괜찮을 정도만. 야, 손가락 밑으로 꼽은 놈. 듣고 있냐? 보고 있냐? 들어가 30분도 안 되는데 130만 버는데 손가락 밑으로 꼽냐? 찌질한 놈아. 아이고 씨. 없어진 게 아니라 번트야. 저 지랄일까? 해서 차단됐어. 나는 보여요. 넌 보낸 거 맞아? 내한테만 보여.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보여. 아이고. 이거 돈 10원도 안 받고 보여주고 이야기해줄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워낙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감각 없을지 모르겠는데 다 돈 몇십만씩 저도 가르쳐 줄까 말까 한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생색 내는 게 아니라, 유료방 갔다 오신 분들 많잖아요. 누가 이야기해 줍니까? 이렇게 액기스를. 공부만 하면 되게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이 또 쏜 거. 지금 한 번 손절을 안 하고 있어. 손절 넣을 수도 있는데, 한 번 손절 안. 손절이 안 나와요. 매수 매도 포인트가 맞다는 거. 여기 매수 포인트에 밑에 다 깔아놨어요. 여기 잠깐 들어가 매도. 매수로 들어가 먹고 매도로 가 먹고 매수로 들어가 먹고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니까 하나 안 팔았어. 다 파는 거 아니라 그랬어. 오늘 시간 있으니까 안 피곤하면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수익 나고 손실 나고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제가 분명히 지금까지의 방송에서는 이야기 다 했어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인데. 그죠? 그걸 인정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실수한다면, 아, 잘못했네. 손절. 딱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번트. 매도 눌러야 되는데, 매수 잘못 눌렀잖아. 인정하면 돼. 그냥 인정. 그게 재수될 때도 있다. 아, 잘못했구나. 그거 빠진 언론 막 용 쓰다 보면 잘못된 거 많다. 나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했거든.
룰러? 아까 시루에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네. 왜 그랬지? 다시. 취소했나? 없는데 다시? 상관없고. 그래서 취소했나? 피곤하다 진짜.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 1분 봉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여기 일단 끊었어요. 매매 옥 딴 거 아니고 지지장 공부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방송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 보세요. 이평선들 다 돌파했잖아. 장대 양봉 좋아 안 좋아? 장대 그래 좋아. 그 다음 위에 여기를 저항을 보고 동그랗게 딱 지났어. 여기서 들어가서 딱 짧게 먹고 그 다음 매도 바로 때려가지고 매도로 또 먹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지지권이니까 계속 매수 들어가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160만 불었습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연습하는 거는 여기가 지지고 여기가 저항이라는 걸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여기가 지지권으로 시작하기 전에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장대 양봉으로 뚫잖아요. 그러면 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박스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끊어버리고 다시 밀릴 때 매도 들어가고 다시 여기는 매수 들어갔는데 비교적 짧게 해놓는 이유는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그럼 길게 들어가 봐야 그러면 셀트리온이 그렇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벌고 안 벌고는 아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모입니다. 여기 구간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뭐 어디? 여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사서 가만히 있었다면 여기서 본전 올라와서 또 본전 그 다음 또 본전 돼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다행이지 실컷 먹었던 밑으로 처지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것을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도 보여준다고요. 여기가 매수 여기가 매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런 걸 알자고 분봉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거 10%씩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얼마부터 올랐습니까? 20만원에서 37만원이면 거의 90% 가까이 올랐어요. 근데 10% 빠진데 들고 있는다고요? No! 던져야 돼. 던져. 바로 여기서 다시 사면 되는 건데
던지고 그거 안 하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여기 고액 투자자들 많이 있어요. 얼마씩 빠졌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런 순간 저는 또 빠지고 있네. 여기 지지하다 하잖아요.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네. 사전도 이거 소리 안 났어. 왜 이랬지? 어쨌든 됐고요. 다 사줬나? 난리를 치네요. 아, 매수 매도 타이밍만 배워가는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플러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채팅방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매수매도, 자, 여기부터 제가 봤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분 봉으로, 자, 눌림목 주고 잘 가는 양봉, 그럼 매수 방향, 30분 봉도 스트레이트로 가고 있는 모습, 여기서 장대가 뭐냐면 그 다음 따라가는 아우씨 말이 안 돼. 따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밀릴 때 매도 때리고 다시 이제는 매수권,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락 포인트 보기는 일러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또 공부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양봉의 일봉에서 섰다면 우상향하고 있고 적당히 박수권인 상황은 잘 대처하면 된다.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